오, 저기 아래 부분 생식기랑 거미줄 나오는 부분도 되게 특이하게 생겼네. 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전에 한번 보셨을까 모르겠네요. 굉장히 독특한 친구인데, 바로 스탬프 트랩도어라는 스파이더 거미입니다. 자, 바로 여기 안에 있는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독한 엉덩이를 갖고 있어요. 이 사진에 보인 것처럼 다양한 문양을 갖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그 중에 한 마리를 데리고 있습니다. 자, 개봉박두. 짜잔. 오, 어디 갔지? 자, 여기 보시면요. 와, 잘안 보이시죠? 여기 구멍이 있어요. 구멍이 있고, 이 거미줄이 샤샤샥 쳐져 있는데, 한번 제가 걷어내 볼게요. 아마 집을 지은 것 같은데, 오, 집이 뭉태기로 되어 있네. 오, 여기 있다. 오, 야, 짜잔. 자, 여러분들. 우와. 굉장히 독특하게 생긴 비주얼을 가진 친구가 나왔습니다. 한번 먹이를 한번 줘볼까? 먹을 거니? 우와. 우와! 자, 여러분들 보셨나요? 넣어주자마자, 와, 바로 사냥하는 모습, 클라스. 야, 독립. 독립 엄청 날카로워요. 자, 그것도 그거지만은, 자, 굉장히 독특한 비주얼을 갖고 있는데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트랩도어라 해서 여기 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사실 문을 만들었다가 문을 열고 사냥을 하고 그런 친구들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문을 열어버렸네요. 너 되게 배고팠구나. 원래, 우와, 야, 이거 보세요. 오, 야야야. 엉덩이에 이 스탬프 바로 도장처럼 이런 문양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주얼은 이렇게 생겼는데 얘는 암컷 준성체급이고요. 또 성장을 합니다. 도가를 보면은 도가, 독립. 독립발을 보면은 야, 굉장히 날카로워요. 자,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야, 코코피트를 바닥재를 제가 좀 낮게 깔아줘서인지 얘가 이렇게 굴을 파지는 못했는데 제가 한번 이 친구 사육 세팅을 다시 한번 해보고 나중에 문을 만들게 되면 방금 영상에 보신 것처럼 그 영상을 한번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디다 집을 옮길 거냐면 이렇게 길이가 높은 사육장인데요. 한이 정도의 톱밥 코코피트를 깔아주고 위에 쪽엔 수태를 살짝 걸쳐줄 거예요. 그럼 이 친구가 거미줄이랑 코코피트랑 수태랑 해서 문을 만들지 않을까 싶은데 자, 코코피트를 바로 채워주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이 정도 채워주고 이제 트랩도어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적응을 굉장히 잘하고 생명력이 강한 트랩도어예요. 자, 가격대는 엄청 착한 분양가는 아니지만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사육하시는 거한 번씩 꼭 추천드리고요. 얘네 습성이 뭐냐면은 엉덩이를 입구를 이렇게 틀어막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확 돌려서 사냥할 때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을 만들어서 사냥할 때도 있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인위적으로 만든 문양 같아서 굉장히 독특한 것 같습니다. 오, 근데 은근 반항을 안 하네? 좋고요. 이렇게 해놓고 원래 자기가 쓰던 그 거미줄을 살짝만 넣어줄게요. 그럼 이 근방으로 자기가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될 거거든요. 손에 올리는 거 한번 도전? 야, 근데 독립발 너무, 와, 너무 사납다. 와. 와, 진짜 사나워. 오, 방금 핀셋을 물고 떨어졌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먹이를 주니까 바로 받아서 먹는데, 제가 나중에는 이 친구들을, 야, 여러 종류를 한번 모아서, 진짜 드래곤볼을 한번 모으듯이 한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다리 털도 굉장히 많고, 은근 광택도 좋고 마디마디가 되게 굵직굵직하네요. 타란툴라랑 좀 다르고 거미랑 좀 다른 느낌? 약간 우리나라의 고운 땅 거미 이 친구랑 굉장히 흡사한 것 같아요. 그쵸? 한번 이 고운 땅 거미도 나중에 한번 채집도 한번 가봐야지. 해가지고 오늘은 이런 거미도 있다라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볼게요. 그러면 안녕 요시. 한번 만져보고 싶긴 하다.
으, 따라하지 마세요.